더욱 선명하게 들리는 단어. 게다가 고시기는 훨씬 많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다. 일단은 그 발음이 부정확하든 안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들어가지고 그 느낌을, 즉 언어적인 느낌을 받았고요. 마치 단어의 연결인 것처럼 말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말을 하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하는 거죠. 코시기가 처음 말을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그 애기들이 옹알이 시작해서 엄마 아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처럼 코시기도 그렇게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상한 소리를 내다가 2년쯤 지나자 사육사가 즐겨 쓰는 단어들을 하나둘 비슷하게 따라하기 시작했다는데, 하지만 사람과는 발성기관부터가 다르고 발음을 할 수 있는 입술조차 없는 코끼리. 코시기는 어떻게 사람처럼 소리를 내고 발음을 하는 걸까? 와. 안녕. 와. 그 비밀은 코시기의 코에 숨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코끼리가 사람의 말처럼 이렇게 복잡한 발성을 흉내내기라는 어렵습니다. 형태학적으로. 코시기는 사람의 말을 학습하고 따라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독특한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인의 코를 입에 물고 코에서 나오는 그 바람을 여러 가지 근육을 조절해서 그러한 소리를 지금 발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입안에 코를 넣은 다음 코끝을 혀나 입 천장에 대고 콧바람을 불어 휘파람 불듯 소리를 내는데, 그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미세하게 조절해 사람의 발음과 유사한 소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주목할 점은 이런 방식으로 소리를 내는 코끼리는 코시기가 세계 유일. 코시기만의 이 독특한 발성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 해외 연구팀도 코시기를 찾아왔다. Primary use for this would be to try to analyze how he produces sounds and how similar those sounds are to what the keepers say to him. 전문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코시기의 불가사의한 발성의 비밀과 코시기가 왜 코끼리 언어가 아닌 사람의 언어를 쓰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 그러네요. 얼마 전에 밝혔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네. 좋아. 네. 한 번 더. 좋아. 네. 한 번 더. 좋아. 네. 울리지 않으니까 훨씬 더 정확히 들리네요. 해외 공동 연구팀은 코시기와 담당 사육사의 음성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는데. For some of the sounds he makes, it's quite astonishing how similar they are. For instance, the chua sound. If you hear it right after what the keeper says, then it's very similar. 액센트가 같은 거죠. 아빠랑. 와. 누가요? 누가? 네. 안녕. 안녕. 우와. 좋아. 좋아. 실제로 어떤 게 코시기 소리고 어떤 게 사육사의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한 굴곡을 그리고 있는 음성 그래프. 놀랍게도 코시기는 목소리 톤까지 담당 사육사와 꼭 닮아 있었다. 대체 코시기는 왜 사육사의 말과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 해외 공동 연구팀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육사와 더 깊이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코시기 녀석은 사육사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스스로 발성 비법을 터득하고 말소리를 흉내내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19년을 함께해온 김종갑 사육사와 코시기 녀석이 처음 어미와 떨어져 이곳에 입양됐을 때 홀로 외로워하던 녀석을 따뜻하게 보듬어준 사람이 바로 김 사육사였다고.
코시기가 있고 저는 그 옆에 침낭을 놓고 같이 잠을 자게 될 거예요.